우리 티즈 멤버들의 매력을 제대로 후배 파보려고 하는데요. 중독성 갑 우리 티즈들 장기를 걸고 저희와 장기 대결 한번 합시다. 장기끼 장이요 멍이요. 저희가 사전에 장기 혹은 장점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 장기 중에 대결을 할 수 있을 만할 대표 장기를 세 가지 골라서 저희 2MC와 대결하게 됩니다. 최종 승리팀에게는 아이돌 리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페셜 아이템을 뽑을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돌 리그에는 세계관이 있죠. 승자에게는 상의, 패자에게는 벌칙이. 제가 알기로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폭발하는 우리 티즈지만 무대 밑에서는 약간 순둥순둥한 에이티즈라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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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둥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 순둥순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결에서 진 팀은 벌칙 들어갑니다. 살구송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살구송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안양의 포도. 네? 아니, 저 잘 몰라요. 저 포도밖에 모릅니다. 살구송은 몰라요. 와, 야, 저! 살구야 나는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넌 살 수밖에 없지. 정민씨 오늘 에이티즈 살구송 보고 싶어요? 원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오케이. 장기 게임 장이요 멍이요. 우리 티즈와의 첫 번째 장기 게임 장기의 주인공은 신이 내린 비주얼 여상씨입니다. 여상씨의 장기는 농구공 돌리기네요. 여상이는 이거를 3시간씩 돌려요. 여기 지문이 없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손가락이 약간 짧아지고 잘 때 이러잖아요. 아, 잘 때 그러고 오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대결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상씨와 저희 MC의 대결은 복불복 스피닝 게임입니다. 돌릴 수 있을 만한 다섯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네, 그 중 한 가지를 복불복으로 뽑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또 왕년에 농구로 이제 학교를 재패했죠. 그래? 농구로 이제 학교를 재패했죠. 그래? 아, 나 6년 알았는데 처음 하는 사실인데. 지난번에도 또 농구부 주장 출신인 우리 HND 한결 씨가 왔다가 성민 씨한테 농구 타이틀 넘기고 갔습니다. 그러면 닐 선배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뽑기통에 두 분이 돌릴 다섯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두 분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닐 선배님 뽑아주시고요. 오케이, 두 분이 각자 어떤 물건을 뽑았는지 여상 씨부터 보여주세요. 네. 여상 씨는 플라스틱 접시를 골랐고요. MC 리엘 씨는? 저는 지금 안 봤거든요. 네. 말해 놓지 이거. 살구송! 살구송! 이런 거 좀 골라요. 이런 거 동그란 거. 아, 이거 주사기야. MC 리엘 씨부터 마른 오징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이요. 멍이요. 혹시 네. 네네. 분리해도 되나요? 아, 뭐 다른 거. 아, 왜냐면 이게 너무 동그랗게 안 생겼어요. 애가 보다시피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너, 다리. 아니 목 다리로 돌리게? 아니 목 다리로 돌리게? 다리로 돌리게? 다리로 돌리신다고요? 가지 말 이렇게 돌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네. 아, 지금 가지 말 이렇게 돌리시는 거 왜죠? 다리로 돌려. 자, 제가 생각했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도전! 네. 도전! 오! 오! 아,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선배님, 선배님! 아니, 리엘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네?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돌려주네!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돌려주네! 진짜. 아, 이거 누가 다 성신 발라놨어요. 네, 여상씨 준비되시면 바로 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돌려놓고 돌리기만 하면 돼. 그 지가 돌아가잖아. 그게 2초 넘어. 오케이. 네, 도전! 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징어를 좀 더 만지고 해봐요. 아니면 여상씨도 오징어로 하셔도 돼요. 아, 전 접시로. 네, 전 접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 시작! 오늘 라이브 너무 좋다. 자, 오늘 라이브 너무 좋다. 대단하다. 살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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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잘한다. 잘해. 첫 번째 장기 게임이 끝났고요. 우리 티즈의 두 번째 장기 공개해 봐야죠. 우리 티즈의 두 번째 장기 게임 장기의 주인공은 우영 씨입니다. 네, 우영 씨의 장기는 사격이라고 하셨네요. 네. 우영 씨 사격을 배우신 겁니까? 배우진 않고 제주도를 이제 저희가 휴가를 받아서 산이랑 여행을 갔는데 실탄 사격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점이 220점이면 한 180, 190 정도 받아가지고 거기 잘 쓴 거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90점. 저는 90점. 이 친구 180점. 거의 두 배를. 그럼 이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우영 씨와 저희 PFC의 대결은 고무줄 총 사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첫 사격의 맛을 느끼게 된 건 바로 고무줄 총이죠. 이건. 저희가 준비한 관역에 고무줄 총을 쏴서 합산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대결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선배 네. 고무줄 총 좀 쏴왔어요? 저 좀 쏴봤죠. 태민님으로 하겠습니다. 저요? 네. 잘해. 아니 좀 쏴보셨다 그래가지고. 나도 쏴봤어. 알겠습니다. 진종원 선수 처음 쏘겠습니다. 차민 씨? 제가 어릴 때 이걸로 남자애들 열어 놀렸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대결할 준비 되신 거죠? 장이요. 멍이요. 선민 씨 준비되셨나요? 네. 어렵게 옵니다. 저 자동 긴장이. 저도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사격을 시작해주세요. 네. 첫 번째 사격입니다. 우영 씨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으로. 뭐야 이렇게 이렇게. 우영이네 뭘 또.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배님인데? 야, 거의 쏜품 주몽인데? 아, 저기 부들부들 할 정도로 땡겨. 깜짝이야. 지금 점수 없습니다, 찬미 씨. 뚫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세게 따겠습니다. 두 번째 사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안 뚫려. 아니야, 살짝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미 씨? 살짝 왼쪽으로. 이겼다! 멍이요! 장기네. 그래도 명중률은 지금 좋아. 이 관역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전 신기해요. 아, 그래요? 틀렸다! 10점 맞추실 것 같아. 이거 안 뚫려. 10점 맞았는데. 일단 찬미 씨는 0점입니다. 10점 가나? 7점 총 13점. 네, 우영 씨가 이렇게 해서 멍이오에 성공을 했습니다. 멍이오. 잘 뽑네. 어떻게 있는? 민사슬리퍼. 살구성은 일단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졌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홍중 씨의 장기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한번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구구제 리더의 권한으로 네. 홍중 형이 지면 홍중 형도 같이 하는 거예요. 멤버들 동의해요? 동의. 사진 씨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구구주가 가반수가 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홍중 씨는 장기로 구구단을 적으셨어요. 그래, 그랬나요, 제가? 잠깐 홍중이 형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영재. 하지 마. 아. IQ 140 이상. IQ 140 이상이야? 안양하면 인기남의 그 김홍중이라고. 방송. 야, 멘사 갈 수 있네. 어, 나 시간 없어. 이러고 안 가. 아~ 다 H야, 나 멘사 안 해. 이러고 이제 H 한 거야. 87에 56. 오! 투웨이. 홍중 씨와 저희 2MC의 대결은 인싸 구구단 대결입니다. 인싸? 그렇죠. 우선 저와 찬민 씨 중에 인싸 구구단 대결을 할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선배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문제를 던지면 구구단 문제에 이어질 단어를 생각해서 답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육삼 냉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순발력과 재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요. 멍이요. 하나, 둘, 셋, 넷. 구구단을 외쳐. 구구단을 외쳐. 수진이 형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영재. 나 H 해야 돼. 나 멘사 안 해. 이러고 이제 H 한 거예요. 구구단을 외쳐. 사구. 사구. 뭐? 사구. 뭐? 땡땡땡땡. 이거 어렵다 이거. 네, 이렇게 홍중 씨가 멍이요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혹시 그렇다면 다른 멤버 혹시 도전해볼 멤버 있나요? 내가 리더의 권한으로 이렇게 둘이 해서 진 사람이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네 추진해보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쳐. 구구단을 외쳐. 88 올림픽. 오, 오 맞아 맞아. 외쳐. 28 청춘. 오 외쳐. 94 94 32. 틀렸습니다. 그것도 틀렸어요. 구영 씨. 당첨. 내가 봤을 때 민기 씨랑 성화 씨 안 볼 수 없거든요. 제가 이날 시간으로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 오늘 보는 것도 없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고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리더해보는 좋고요. 형 그냥 막내 권한으로 저희 다 할게요. 뭐지? 오, 좋은데요? 막내 권한 좋지. 죄송한데 얘 우리 막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막내 아니에요. 아니, 아니, 형 어차피 하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가자! 그러면 가자. 리더의 권한으로 네. 온 김에 다 같이 하고 가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가 뭐였죠? 살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다 같이. 그게 목표예요. 네. We are the world. 네, We are the world. 음악 주세요. 참 외롭다. 노래 주세요. 안녕, 나는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살구야. 립싱크 안 됩니다.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너랑 살 수밖에 없어.